선생님, 그 댓글을 간간히 보다 보면은 박사님이 다룬 콘텐츠에 대해서 댓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혹시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 많이 보셨나요? 토론, 뭐에 대한 토론? 박사님 뭐 예를 들어서 건방 십자인대다 뭐다 이렇게 콘텐츠를 다루시면은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막 연구 조직들이 남기는데 혹시 기억에 남으신 게 있으신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 댓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구 조직님들의 의학 토론을 박사님이 종결시켜주는 콘텐츠를 해볼까 합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칼만 신드롬님께서, 나사의 우주인 분들께서 오랫동안 우주에 다녀오시면 골밀도가 80대 노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주로 떠나기 전에 비타민D와 칼슘과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골다공증 치료제도 같이 하고, 우주에 가서도 우주인 분들께서 칼슘과 비타민D를 잘 먹어도 뼈가 약해지는 건 일단 무중력이고, 뼈는 지구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반중력으로 걷고 달리기가 사소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뼈의 재료가 되는 영양을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뼈는 체중부와 같은 자극이 없으면 조골세포가 일을 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밑에, 걷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하중이 걸립니다. 단순히 체중이 아니고 체중의 신체가 앞으로 움직이는 속도랑 낮은 높이이지만 몸이 높게 떴다가 착지하는 걸 반복하죠. 달리기 같은 경우는 체중의 10배도 순간적인 하중이 걸립니다. 체중 40kg의 가냘픈 여성도 뼈가 400kg는 수직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로 가서는 그게 없어져 버리죠. 칼마님하고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질문하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우리 골밀도라고 하는 게 뼈의 강도잖아요. 사람마다 뼈의 강도가 다 다르고 나이마다도 다르고. 근데 뼈의 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뼈의 강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는 게 골밀도 검사죠. 골밀도 검사를 해서 뼈의 강도를 이제 수치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똑같은 골밀도 수치라도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골다공증 약만 먹어가지고 이 수치가 왔고, 이 사람은 약은 하나도 안 먹고 운동만 해가지고 이 수치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수치는 똑같은데 이 두 사람을 뼈를 뚫어보면 약만으로 올린 것보다는 운동을 같이 해서 올린 게 퀄리티가 훨씬 좋다는 이야기. 그래서 운동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수술 받는 분들, 젊은 사람들 많은데 젊은 분들 중에서도 군대 갔다가 직후에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술할 때 엄청 힘들어요. 뼈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드릴빗으로 뚫을 때도 잘 안 뚫리고 절골을 할 때도 뼈가 잘 안 잘려요. 골밀도를 높이는 기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뼈를 만드는 세포하고 뼈를 갉아먹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뼈의 자극이라는 게 체중을 부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위아래 방향으로 압박이 되는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이게 뼈를 만드는 세포들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런 힘이 없으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자극이 돼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한 달만 침대 그대로 누워있다가 딱 일어나면 뼈진이 완전히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체중 받는 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음. 장민성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축구를 평생 사랑해온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주 1회 정도 공을 차다가 1년 전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공을 찼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발목이 뻣뻣하고 잘 돌아가지 않고 양쪽 뒤꿈치뼈를 부딪혔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병원을 갔더니 뒤꿈치뼈가 자란다고 해서 운동 후 찜질 위에 다른 방법이 없고 계속 자라게 된다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제 주변에는 이런 상황인 지인이 아무도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수술하게 되면 재활 여부도 필요한지, 큰 대학병원을 안 가도 되는 수술인지 궁금합니다. 밑에 이제 키베카님께서, 저는 비슷하게 해글랜드 변형으로 수술을 받았고 수술한 지 30일 조금 넘게 지났는데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아주 잘 하셔야 해요. 건이 늘어야 튀어나온 뒤꿈치가 건에 주는 자극이 덜해집니다. 저는 염증이 상당히 진행돼서 뼈를 깎았는데 한 달 기부수하고 지금 열심히 걷는 연습을 하다가 코로나 확진으로 좀 쉬고 있네요. 발바닥에 뼈가 나오는 게 크게 두 군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게 그 뒤꿈치 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칼카네우스라고 그러고 종골이라고 그러죠. 종골. 근데 얘 종골 요 앞쪽으로 뼈가 자라나오는 경우가 있고, 뒤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자라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앞쪽으로 자라나오는 거는 이 플란타 파샤라고 해서 족저근막이죠. 족저.
조직들은 텐션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잡아당기는 방향을 해가지고 그 자라나는 성향이 있어요. 뼈 연장할 때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에 텐션이 걸리잖아요. 거기를 따라가지고 뼈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 뒤꿈치는 뭐가 잡아당겨요? 아킬레스건이 당기죠. 아킬레스건이 자꾸 잡아당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너무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없어도 될 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대인데 벌써 이런 게 생겼다는 거는 엄청 거기에 힘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데 생기는 이 뼈 변형을 하글룬드 디포미터라고 그래요. 이 이름 지은 사람 자기 이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왜 하글룬드라는 이름을 알아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 공부할 때 되게 짜증났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변형이 젊은 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좋진 않죠. 곰돌이TV님께서 안녕하세요, 박사님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네요. 의족을 착용한 환자의 경우 아무리 비싼 제품을 해도 무리하게 걸을 수 없는 건 환자를 봐서 알 것으로 압니다.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상황에서 환자의 환부와 의족이 직접적으로 마찰하기에 아무리 좋은 장비를 써도 환부가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절단 환자에 대한 의료기술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호주와 미국에서 시행한다는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그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고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날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절단 환자의 고통은 환부와 소켓의 부조합으로 인한 통증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환부와 의족 소켓의 마찰로 인해 생기는 통증을 막을 수는 없겠죠. 절단 환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석의 같은 극이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절단 부위의 뼈에 자석을 이식하고 의족 소켓에도 뼈에 이식한 것과 같은 극으로 만들어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소켓과 절단 부위에 이식한 뼈에서 발생한 밀어내는 성질로 의족을 착용해도 환부의 피부가 의족 소켓에 직접적으로 힘을 받지 않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터무니없을 수도 있지만 30년 넘게 의족을 착용하면서 수백만원 수천만원 의족을 착용해봐도 걸어가는데 문제는 환부와 의족 소켓의 부조합이더군요.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그 밑에 김수진님께서 댓글을 다셨는데 의사는 아니지만 글을 읽고 생각을 이야기해보자면 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석을 무릎 부위에 넣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넣는다고 해도 그 크기가 꽤나 클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살 속에 넣을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직접 마찰을 없앨 수는 있겠지만 결국 몸에 고정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또한 몸에 자석을 가진 물체를 넣으면 MRI 검사를 진행할 수가 없고 최근 인공 심장박동기도 MRI 촬영이 가능한 물체로 나왔고요. 자석으로 해결해 보는 것보다 이미 의족을 쓰는 분들은 다른 시소제가 나오는 것, 수술하시는 분들은 다리 이식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기다리는 부분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의족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절단된 다리가 있고 여기다가 소켓을 끼우는 거거든요. 내 신체와 연결되는 부위죠. 소켓이. 이 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밑에 부분을. 의지는 여기까지 신체가 있고 이 밑에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얘 부착 부위로 얘 이 전체를 움직여야 되니까 얘가 얼마나 힘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늘 상하고 아프고 그런 거죠. 어쨌든 얘를 움직이려면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현재 의지 체계는 내 피부와 소켓의 마찰력, 마찰력으로 얘들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석을 넣어서 얘들을 이렇게 밀어낸다 그러면 얘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뭔가 마찰 부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석이 들어있으면 MRI 못 찍는 것도 맞고 자석은 희토류니까 우리 몸에 직접 노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미국과 호주 개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우리도 지금 여기 컨택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도 골연장 변형교정, 이게 우리가 골연장 변형교정 학회지만 실은 이 학회 이름을 골연장 재건학회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안 하지만 해외에서는 다 우리 학회 사람들이 하거든요. 언젠가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의지를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면 시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이 정말 지긋지긋해요. 의사분들이 뭐 좋은 걸 가져오려고 해도 어렵네요. 사람 몸에 적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깐깐해야 되는 건 맞고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지리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연부조직님들만의 생각을 댓글로 박사님의 콘텐츠를 통해서 남기고 있는데 일단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한번 라이브에서 저희가 주제를 갖고 의학토론을 한번 연부조직님들과 해보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알겠습니다.